안녕하세요. 라이프톡 시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개미가 있는데 아주 고약해서 물리면은 일주일을 고생하고 또 가려워서 잠을 잘못잘 정도로 고생하는데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개미에 물릴 때 저는 빨리 레몬을 발라주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레몬의 신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자 또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레몬의 신비 말씀이 기대됩니다. 선생님, 레몬의 신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지난주에 정말로 골다공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몸에 있는 뼈를 빼앗아서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수산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초콜릿에 많고, 시금치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금치가 우리 칼슘을 또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수산염은 우리 소화기에서 칼슘의 흡수, 그러니까 칼슘하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저지해줘서 먹은 음식에서 먹은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에 있는 설탕 혹은 정제된 그 흰쌀, 흰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것들은 골의 밀도에서,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소변으로 배설시키고, 또 고단백 식사도 소변으로 칼슘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먹은 것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 몸에 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녹아서 나와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데, 호르몬 신진대사의 변화로 말미암아 갑자기 뼈에서 칼슘이 녹아 나오는데요. 소변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칼슘이 많이 나가죠. 네. 근데 그 시금치는 그러면 적당히 먹으면 칼슘이 뭐 흡수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시금치는 아니죠? 밭에서 금방 뽑으면 그 신선한 것은 아직 옥살릭 애시드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거쳐서 또 냉장고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옥살릭 애시드가 생긴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그 순이나 잎사귀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요. 바득바득바득바득 하는 무슨 크리스탈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매끈매끈한 듯 하면서도 깔찍깔찍하고요. 그것이 옥살릭 애시드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금치는 데칠 적에, 살짝 데칠 적에 꼭 소금물에다 데쳐야 옥살릭 애시드가 많이 제거돼서 잡채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날 거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면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옥살릭 애시드는 아스파라거스에도 많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레몬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의 신비. 제가 신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이제 저는 그 로즈 힙 플러스 티를 좀 좋아합니다. 여름에 특히. 그러면 그거를 티를 만들면 티가 밝아요. 근데 거기다 레몬을 조금 집어넣으면요. 색이 더 아주 그 검술에 한 색이 없어지고 더 말등한 게 아주 예쁜 색이 돼요. 아이들도 그거를 여름에 주면은 소프트는 그 저리 가라고요. 또 비타민C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고. 근데 그렇게 색을 착 변하게 하죠. 그럴 때뭘 느끼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요. 병에 채워라. 그러고는 그거를 아주 맛이 훌륭한 포도 주스를 만들으셨죠. 그런데 맛이 훌륭했다고 했어요. 이 레몬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요. 와, 정말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그 조그만 레몬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첫째로 우리가 부엌에서요. 이 식초 대신 레몬을 사용하시면 훌륭합니다. 식초는 몸에 대단히 해롭지만 간에 아주 해롭고 피를 썩게 만들지만 레몬은 피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맛은 아주 시거든요. 레몬 다 맛이 시지요. 그런데 알칼리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신기하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에 사용하고 난 찌꺼기 재를 남기는 거는 알칼리 재를 남기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된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분류를 하면 이런 작용을 해요. 항암 작용을 해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의 자유유리기로 인한 세포들의 손상, 조직, 장기, 여러 병들의 원인이 되는 것을 싹 중화시켜버리거든요. 항산화제로서.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알러지 증세가 있는 데에 아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항독 작용을 해요. 몸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항염 작용을 하는데요. 세포나 조직에 염증이 생긴 염증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항생제 작용을, 천연 항생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에 대한 치료제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민간요법으로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로 요즘은 암을 무서워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항암 작용을 뭐가 어떻게 그 레몬에서 하나? 우선 레몬에는요, 네 가지 종류의 치료제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비타민 중에 하나, 여러분 뭐 같습니까? C요. 예, 비타민 C죠. 네, 비타민 C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보노이드라고, 이거는 하나의 파이터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 신과실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노이즈라고, 특히 레몬의 껍데기에 있는 털핀이라는 건데 하나의 그 색소, 그 색소에 있는 성분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거의 쿠션 같이 레몬을 이렇게 자르면 하얀 무슨 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섬유질이거든요. 예, 용해되는 섬유질인데 그 펙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레몬에도 많지만 사과에도 많아요. 이 네 가지가 일을 하는데요. 우선 비타민 C를 들여다보면은요, 항산화제 또는 항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위암 발암 물질인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숯불이나 차콜에다가 불고기를 하면은 거기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 기름이 타가지고 다시 그 연기로다가 불고기에 옮기는데 불고기 한 근을 갖다가 불고기를 구우면은 담배 한 200가치에 들어있는데 있는 것과 꼭 같은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항암 물질이요, 칼시노젠. 이거를 싹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암을 예방하죠. 또 우리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플레보노이드, 이거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영양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치료작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과일에 있는 그 색에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비타민 C를 여러분이 사시면 꼭 바이오 플레보노이드가 뭐 100mg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꼭 첨부해 있거든요. 그런 건데 이것이 어떤 치료작용을 하냐면요, 항산화제로서 일을 하고 항염작용을 하고 항암작용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암이 전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에, 이 레몬의 껍데기에 있는 하나의 색소, 털핀스의 종류인데 리모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조금 이상스러워서 그렇지, 아, 레몬의 껍데기에 있는 거구나. 그리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항암 물질을 딱 중화시켜버려요. 중화를 시키면은 비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항, 암을 일으키는 칼시노젠,
발암 물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암, 그 다음에 유방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해성 섬유질인 펙틴은요, 대단히 좋은 일을 합니다. 전립선 암이 전이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레몬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는 암을, 발암 물질을 중화시켜버린다. 그렇게 머리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둘째로는요, 심장 혈관 질환에 대단한 유익을 끼쳐주는데, 우선 혈관, 모세혈관의 벽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그 동맥 안에 혹처럼 생겨가는 그 콜레스테롤하고 죽은 광물질, 특히 대표적인 것이 죽은 칼슘입니다. 유기가 아니라 무기 칼슘하고 한 대 합혀가지고는 이렇게 사마구 같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혈관 그 안에 그 피가 통하는 데를 막아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죽은 칼슘을 용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럼 칼슘이 용해하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은 엉겨 붙지를 못하고 유리해서 예, 좋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간으로 전달되면 간에서 담즙산으로 해서 제거되는 일이 되겠죠. 어쨌든 혈관 안 벽에 엉겨 붙어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피가 엉겨 붙는, 네, 피가 엉겨 붙어서 이런 피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게 혈액 가운데 둥둥 떠다니다가 적은 혈관을 가서 딱 막으면 그게 뭡니까? 중풍입니다. 그거를 피를 아주 엉기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일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껍질에 있는 그 리모노인. 리모노인이라는,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디리모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 때문에 딱 피가 아주 묽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고혈압에 있어서는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분을 제거해 주고 그러면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고혈압은 두 가지 때문에 옵니다. 염분의 저류, 그다음에는 몸의 독소가 제거되지 않고 혈액 아주 모세 혈관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생명의 장기인 뇌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심장 자체에 안 될 때에 몸은 압을 높여 그리고 심장한테 명령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아주 통풍 관절염이라고 관절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맞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것이 통풍 관절염입니다. 영어로는 가우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요산이 축적됨으로써 오는 일입니다. 관절에 요산이 축적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기 이전에 콩팥에서 요산이 다 배설이 되지 못하고 신석, 네, 콩팥에 돌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 이 통풍 관절염이 옵니다. 이 요산을 녹여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치료하죠. 통풍 관절염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신석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네, 이것이 몸에서 신진대사를 타고 남은 재는 알칼리 재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즘,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서 나이 잡수신 분들이 아이고 얘야 주물러라 뭐
디디고 일어서라 뭐 안마를 해라 뭐 많은 말씀들을 하시죠. 참 힘드시죠. 그러는데 이 레몬을 주스를 물에다 반반씩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고 관절에다가 또 아픈 근육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맑게 피를 맑게 해주고 세포와 조직의 그 액체를 다 맑게 해주고 해독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즘에 대단히 좋습니다. 류마티즘은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근육도 아픈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류마토이드 관절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식에는요, 알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초열, 헤이피바라든가, 비염이라든가, 또 천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리시는 분이 참 많지요. 레몬만 있으면 걱정하실 게 없으십니다. 레몬을 아주 프레쉬한 거를 신선한 거를 짜셔가지고 적은 거는 짜면 2 테이블스푼이 나와요. 큰 거는 한 3쯤 나오고요. 이2 테이블스푼을 밥 먹기 한 15분 전에 곤약 잡숴도 좋고 따뜻한 물에 섞어서 잡숴도 되고요. 하루 3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더 이렇게 4번을 잡수시면은요. 천식이 끄떡없이 조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레몬은 소화액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천식은 소화기가 깨끗하고 소화력이 완벽하면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천식 한 벌써 그 사람은 소화불량증이 만성으로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요, 이 알러지로 인해서 분비되는 히스타민하고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면 히스타민이 분비도 안 되고 일도 못 합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는 소화력도 도와주고 체했을 적에는 네, 기름기를 있는 튀긴 음식을 먹고 체했다든가 밀가루 음식을 먹고 체했다든가 떡을 먹고 체했다든가 했을 적에 레몬 하나를 짜시고 따끈한 끓는 물 그만큼을 딱 섞어서 홀짝 마시시면 끄르륵 하면서 음식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감기에 대단히 좋습니다. 네. 감기에는요, 기침. 예. 감기는 벌써 감기 들은 걸 여러분이 아시는 건목 아프지요, 기침 나죠, 가래 끓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레몬 주스하고 파인애플 주스를 반반씩 딱 섞어서 잡수시면은요, 이 목에 있는 그 끈적끈적한 뮤커스, 예, 가래, 네, 가래. 그것이 다 녹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분비물이 많이 분비되는지, 걸찍한 타액이 분비되는데 그걸 다 뱉으시고 물을 많이 잡수고 물도 그냥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잡수시면은 예, 레몬 하나나 둘을 짜시고 예, 그다음에는 물네컵 넣으시고 아이들은 뭐 열이 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목이 아프지 않으면 꿀을 조금 섞어서 닝닝하게 해서 먹이시면 대단히 감기 기침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항생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한결같이 다 처리해주는 그런 걸 하는데, 먹거나 또 실제로 바르거나, 예,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코 안에, 목에, 그 다음에 요 눈의 결막에, 요런 데다가 닿도록, 예, 그렇게 코에도 한 방울 집어넣고, 눈에도 한두 방울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하면은 염증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균을 제거해주는 작용이요. 얼만큼 뚜렷하냐 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야채를 사면 지난번에는 한번 대장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요. 우리가 신선한 야채를 사오시면은 그냥 신선한 야채 그대로 먹으려면 조금 꺼림칙하시잖아요.
그럴 때 레몬 물에다가 조금 한 10여 분 담궜다가 씻으시면은 이 코레라 균도 제거가 되고, 특히 코레라균이 제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코레라균은 대장균보다 더 약한 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잠깐, 그것이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갑자기 그냥, 아무데도 아프지는 않은데, 으시시 추면서 저녁 때막 열나고 몸살 감기처럼 그렇게 막 열이 나고 그러는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레몬을 하나를 짜셔가지고 어디다가 섞느냐 하면은 알파알파 티나 아니면 빨간 토끼풀 꽃이나 아니면 뭐 산딸기 잎사귀 차나 뭐 이런 데다가 딱 섞으셔가지고 따끈하게 잡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걸 한뭐두 시간마다 잡숴도 좋고요. 그러면 그냥 해열되면서 그 다음날 깨끗이 낫습니다. 왜? 항생작용, 항독작용, 또 피를 맑게 하는 작용,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도 싸우니까는 뭐다 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좋아서 지금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도 소화액이 분비돼가지고 그것도 싹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가 와서, 아이고, 제가 이러고 이러고 이렇습니다. 우리 딸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레몬을 당장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한 40분이나 1시간 후에 숟가루를 한 테이블 스푼을 물두 컵에다 타서 그거를 빨대로 싹다 먹고, 그 다음에 더운 물에 목욕을 하고, 푹 뒤집어 쓰고, 한숨 주무십시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악취가 난 사람 있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프라이빗 필드가 있으니까는 자꾸만 뒤로 가도 그 사람이 자꾸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악취가 대단히 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레몬이 바로 이 악취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먹으면 피도 맑게 하고 입에 물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물에다 조금 반씩 물에다 타가지고 그 칫솔로다가 이를 닦으면 잇몸에서 냄새 나는 거, 뭐 입에서 나는 악취, 위에서 올라오는 악취, 뭐 이런 게다 없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담배, 이 흡연 습관을 가지신 분이요. 담배가 갈급될 때, 담배를 끊으려고 하시는 분이죠. 담배를 갈급할 때에 바로 이 레몬 주스, 아주 프레쉬한 레몬 주스를 한 모금 입에 딱 물고 있다가 침이 나와서 섞어가지고 딱 삼켜버리고 삼켜버리고 하시면은요 아주 쉽게 담배를 끊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께서는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이 맵거나 짜거나 아주 그 양념이 짙은 그런 그 다음에 후춧가루 이런 걸 넣어서 양념이 짙은 그런 음식을 덜 만드시고 아주 음식이 양념이 순한 그런 음식을 드릴수록 담배를 먹고 싶은 갈급증이 덜해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실 때도 크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악취를 없애준다고 그랬죠. 담배 피는 사람은요, 자기 손에 묻은 그 냄새, 베갯잇, 그 다음에 이부자리, 그래서 이부자리 베개를 매일같이 소독해서 해서 반드시 햇빛에다 말려서 냄새를 제거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이나 자기, 치아나, 이런 데에 있는 그 모든 거, 그 다음에 담배를 먹는 같은 장소, 변소나 이런 데에도 이 레몬 껍질을 다 갖다가 둬두셔서 냄새를 다 제거하게 하시고, 집에 생활 습관을 싹 바꿔서, 환경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담배를 끊는 일에 아주 백발백중 성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술을 잡수시는 분. 네, 어떻게 술을 먹는 거를 이기나. 여기,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311,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과실 많이 먹으면 그건 뭐 오렌지, 레몬, 자두, 복숭아 여러 가지 과일 뭐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요 모든 나쁜 습관에서 이기는 것이 아주 쉽고 몸의 그 독소, 그러니까 술 먹는 일, 담배 먹는 일 이런 것에서부터 그 극복하고 절제 생활로 들어가는데 지름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술을 레모네이드를 계속 드리면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빈혈, 빈혈에 좋은데요. 그거는요. 이런 야채나 푸른 잎사귀나 이런 데 있는 철분을 레몬을 섞어서 먹으면 철분이 몽땅 흡수가 되고 또 레몬 이 자체에 폴릭 애시드라는 비타민 B 중에 하나 이것이 꼭 있어야지만 빨간 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담뿍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푸른 야채만 먹을 것이 아니라 푸른 야채를 먹을 적에는 만일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드레싱은 쓰고 싶지 않고 소금은 뿌릴 수가 없다 그러면 레몬만 후를 뿌리시고요. 약간 로스트한 해바라기 씨앗을 살짝 뿌려서 잡수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광물질이 거의 100%가 흡수가 됩니다. 이런 유익이 있고 이것은 내가 대충 그저 추려서 가지고 온 거고요. 레몬은요 시작을 있는데 끝은 없더라고요. 이문헌 저문헌에서요 레몬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는 게 그러나 제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레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는 얼만큼 좋은 것이 나와 있나 하고 해보니까요 괴상 망측한 것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레몬에 대한 이런 우리 건강에 유익한 이런 파지티브한 그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섭섭했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레몬은 껍질부터 버릴 게 없이 우리 몸에 없어. 다 전체적으로 유익을 주네요. 근데요, 요즘은 예. 껍질이요, 그 스프레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껍질에 있는 이런 좋은 항암 작용이든가 이런 것들은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나무가 있는 지역에 안 사니까 스프레이하지 않은 레몬은 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스프레이를 제거하나? 통밀가루로 굴려서 그거를 수세미로 막 문질러서 닦으면 그 끈적끈적한 그 스프레이 한 것이 싹 빠져나갑니다. 예, 예. 저도 그 말씀을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예. 통밀가루로 과일이나 이렇게 씻으면 예. 겉에 있는 왁스나 이런 게 다 제거가 된다는 네. 말씀인데 그러면 씻어서 제가 또 예전에 껍질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빵 위에다가 뿌려놓거나 그런 걸 봤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레몬 껍질을 썼네요. 그다음에 아니 그뿐만 아니라요. 예. 아주 델리커시 아주 요 껍질 요거를 잘 슬라이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아주 델리케이트한 아주 그 고차원의 맛을 내는 그런 음식에 사용하는데 제가 그거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예. 야, 그거를 보니까요. 와 진짜. 네. 진짜 레몬의 신비입니다. 네, 가정주부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조금만 더 부지런만 하면 이런 레몬의 모든 유익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럼요. 또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